보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 바로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오늘 할 브랜드는 바로 웨이크 메이크입니다. 제가 웨이크 메이크를 평소에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여가지고 이번에 오령 세일을 할 때 좀 다 사봤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기초는 다 한 상태니까 바로 베이스부터 시작할게요. 처음으로 쓸 거는 컨실러. 웨이크 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21호 웜 아이보리. 오늘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은 쓰지 않고 이 컨실러만 쓸 거예요. 웨이크 메이크 컨실러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컨실러를 제가 쓰던 것만 써가지고 이거가 항상 궁금했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사면서 써봤는데 진짜 좋아요. 약간 요렇게 컨실러가 엄청 얇게 발리고 보송보송하고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 컨실러예요. 제가 요즘에 피부에 지금 역대급으로 뭐가 많이 나가지고 뭐 잔치가 열렸어요. 그래서 컨실러로 전체를 다 발라주는 게 아니라 요 잡티들이나 피부에 어둑어둑한 부분만 가려줄게요. 아 진짜 쉴 새 없이 나요. 어우 미치겠어. 여기 또 뭐 날라고 준비 중이에요. 코에 아 아파. 이제 1차적으로 가볍게 커버를 해주고 브러쉬로 좀 더 세세하게 커버를 해볼게요. 브러쉬에 묻혀서. 이 브러쉬는 이거 컨실러 샀더니 기획 세트로 같이 줬어요. 다시 필요한 부분에. 요즘에 마스크를 쓰니까 굳이 쿠션까지 막 바를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코에는 아예 지금 발리지가 않는다. 그거 아세요? 그 피부가 땡땡하게 부어오르면 겉에 뭘 발라도 약간 방수 처리되듯이 안 발리는 거? 지금 딱 그 상태예요. 아 너무 힘든데. 이렇게 컨실러로 부분 부분 커버만 해줘도 피부가 진짜 깔끔하고 화사해 보이더라고요. 파운데이션 한 것처럼. 효과가 아주 대단합니다. 컨실러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 다크가 이 정도 커버되려면 진짜 커버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커버가 쉽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살짝 어두운 이런 부분도 살짝만. 자, 이렇게 컨실러로 얼굴 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다 느낌으로만 해줬어요. 근데도 엄청 깔끔해졌죠? 워낙 매트하고 보송보송한 제형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자국이 남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저는 파우더 처리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왜냐면 이 팩트가 진짜 좋아요. 웨이크 메이크 디파이닝 픽서 팩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부드럽고 입자가 고와요. 좀 더 피부가 보송보송해져야 이게 마스크 자국도 잘 안 남으니까 저는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벌써 광채 보이세요? 반짝반짝거리고 광이 많이 없죠? 이게 팩트가 진짜 좋아요. 피부도 진짜 이뻐 보이고 약간 메이크업 포에버 팩트 그 유명한 거 그거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줬더니 이렇게 광도 완전 팍 죽어서 피부가 팍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광이 도는 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웨이크 메이크로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제품이에요. 짜잔! 웨이크 메이크 무드 스타일러 4호 밸런스드 누드. 아, 엄청 예쁘죠, 색깔. 아무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봄웜 분들이 많으신데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 봄웜도 잘 쓸 수 있겠다. 가을에 쓰기 되게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 컬러를 베이스로 써볼게요. 이런 느낌? 핑크빛이 아주 은은하게 섞여있는 핑크 베이지? 지금 여기만 발랐는데 티가 많이 안 나죠? 그래서 피부톤 정리할 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블러셔로 나온 이 핑크빛을 써볼게요. 이제 좀 티가 나는군.
이거를 베이스만큼 깔아줄게요. 역시나 이것도 컬러가 되게 은은하다. 진짜 봄웜분들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삼각존에도. 이어서 이렇게 눈 앞머리. 오, 이 컬러 진짜 예쁘다. 그죠? 너무 예쁘다. 이 컬러는 언더 이렇게 다 전체를 발라주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엄청 그윽해 보여요. 데일리로는 이렇게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지금 저는 이거 아니면 이걸 써보고 싶은데 이거를 써보겠습니다. 쉐딩 컬러가 자연스럽게 음영 주기 참 좋단 말이죠. 해주고 뒷부분에도 살짝 보이시나요? 연하다. 그럼 일단 여기를 똑같이 해주고 다른 컬러를 섞어봐야겠어요. 근데 진짜 연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만 하면 될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컬러를 한번 써볼게요. 진짜 컬러를 칠한 듯안 칠한 듯. 이렇게. 아, 글리터 안 올려도 될것 같은데? 이 무펄 느낌 지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애교살에만 발라볼까봐요. 여기에 딱 봐도 이 촤르르해 보이는 컬러감은 이게 너무 예쁜데 엄청 입자가 큰 글리터예요. 입자가 이렇게 큰 글리터예요. 그래서 엄청 화려한 메이크업 할때 쓰기 좋은 왕펄. 저는 이 컬러.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이 펄. 이거 펄감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완전 다이아몬드 펄 그건데? 이거는 이 글리터 때문에라도 사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아이라인도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은 쭈룽. 웨이크메이크 철벽 브러쉬 아이라이너 02 브라운. 얇은 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선명하게 잘 그려집니다. 얇기 차이도 엄청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펜 타입이 그리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잘 그려지죠? 제가 이거 살때 손목에도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진짜 안 지워지더라고요. 한번 픽스된 이후로는. 근데 완전 픽스되기 전까지는 물티슈로도 잘 지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하기에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뷰러부터 해줄게요. 뷰러는 외메가 아니에요. 외메 뷰러는 못 찾았어요. 없나? 그래서 제 최애 뷰러로 순삭하겠습니다. 자, 마스카라는 웨이크메이크 하이텐션 롱앤컬 마스카라. 이 마스카라는 저 지금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을지 안 좋을지 바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 지금 이런 차이? 하늘하늘 올라가는데 되게 또렷하게. 여러분 이거 되게 좋은데요? 바를 때 되게 빡세게 올라가는데 한올한올 발려요. 뭉침이 전혀 없는 느낌? 아니 여러분 마스카라 진짜 너무 좋아요. 처지거나 번지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발리는 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원래 마스카라 하고 뷰러 하려고 하면 이렇게 눌러붙어서 이렇게 떼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바르고 바로 뷰러를 다시 했는데도 보송하게 떼져요. 그만큼 픽싱이 되게 빨리 되는 마스카라인가 봐요. 저이 마스카라 진짜 잘쓸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줄게요. 브로우는 웨이크메이크 파우더젯 듀얼 브로우. 이렇게 듀얼입니다. 여기 펜슬과 솜방망이. 하지만 저는 이 펜슬 타입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하게 잘 그려지는 정도? 그리고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으로 눈꼬리 날렵하게 그리기도 되게 편해요. 다시 섀도우 팔레트로 돌아가서 이번엔 쉐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쉐딩 컬러가 그렇게 진하지도 않고 붉은기도 거의 없는 편인 것 같아서 쉐딩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큰 브러쉬로. 근데 요즘엔 턱 쉐딩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눈만 메이크업을 한달까? 딱 여기만. 제가 파운데이션은 21호를 쓰는데 제 원래 피부톤은 약간 22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제 피부톤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섀도우로도 썼던 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을 바를 건데 이 립은 제가 평소에도 워낙 좋아했던 제품이고 많이 썼던 제품이에요. 웨이크메이크 틴티드 립페인트. 제가 제일 잘 쓰고 좋아하는 컬러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얘가 4호 코랄 프리뷰, 얘가 5호 시즐리 핑크. 둘다 코랄 핑크 이런 느낌이라 정말 예뻐요. 그리고 제형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이렇게 얘가 4호 코랄 프리뷰, 얘가 5호 시즐리 핑크. 얘가 좀더 오렌지기가 돌고 얘는 진짜 핑크입니다. 색깔 진짜 이쁘죠? 오늘은 이 시즐리 핑크가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입술에 살짝 발라놨던 걸 지우고 다 지워졌네. 시즐리 핑크 5호입니다. 컬러 진짜 이쁘죠? 이게 워낙 얇게 발리는 보송한 물틴트 제형이어서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이 틴트가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게 엄청 얇고 가볍게 발리면서 보송한데 촉촉해요. 바를 때는 진짜 촉촉하게 물처럼 발리는데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근데 그 보송함이 입술이 건조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같이 보송한 에어리 벨벳 제형 같은 거를 잘 못 쓰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컬러도 진짜 많은데 봄한 분들한테는 이 컬러들 진짜 추천드립니다. 데일리로 쓰기 진짜 진짜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웨이크 메이크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원래 한 브랜드에서 이렇게 촤르륵 다 사버리면은 한 가지 정도는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제품들이 있기 마련인데 희한하게 오늘 웨이크메이크 거는 전혀 아까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앞으로도 되게 잘쓸것 같고 잘 샀다 싶은 제품들밖에 없었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